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통계파랑 기파랑입니다. 오늘 로지스틱 분포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로지스틱 분포하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 떠올리셔야 될 것은 뭐 로지스틱 회귀분석, 로진 모형이 바로 이제 떠오르셔야겠죠. 로진 모형에서 가정하는 함수가 바로 이제 로지스틱 분포이기 때문입니다. 뭐 프로빔 모형에서는 이제 표준전기 분포 가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결과적으로 로지 프로빔 모형이 그렇게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로지스틱 분포도 사실 전기 분포랑 대체로 비슷하다. 뭐 엄청나게 큰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만 첨도가 조금 높다. 첨도가 조금 높다라는 것은 조금 더 뾰족하다. 뭐 그냥 그런 분포다라는 정도만 그냥 기억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R을 통해서 어떻게 분포를 도출할 수가 있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D가 붙으면 확률 밀도 함수고 P가 붙으면은 누적 확률 밀도 함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제 0에서 100이라는 벡터를 설정을 했고, 자, 로지스라는 이제 함수를 사용을 하죠. D 로지스. 자, 여기도 이제 평균 표준 편차 모수가 들어갑니다. 정규 분포랑 뭐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결과가 어떨까요? 함께 살펴볼게요. 자, PDF. 자,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종 모양의 형태로 나타난다. 뭐 정규 분포랑 뭐 대체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누적 확률 밀도 함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S자형으로 나타나는 걸 봐서는 역시 정규 분포의 어떤 누적 확률 밀도 함수랑 뭐 대체로 큰 차이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이제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 사용되는 그 분포다. 그걸로 가정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